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예,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예. 오늘은 요백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오셔서 말을 거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뭔가 길이 막혀 있고 또 깨닫지 못해서 우리 삶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또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알지 못해서 그 죄 속에 계속 빠져 있는 상태, 또 아니면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내 모습이 그대로인 상태로 멈춰져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더 가깝게 하시려고, 이런 나의 삶 가운데서 뭔가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거나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깝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거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교훈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욥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욥의 고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욥기의 결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뭐 그 앞전까지는 계속해서 욥이 스트러글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장면이 지금 읽은 장면 38장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뭐 욥은 다 아시다시피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죠. 근데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하고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싸우면서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친구들은 자꾸 와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은 나는 죄가 없다고, 너희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공정하다고, 공의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욥이 친구들하고 이제 싸워가는 과정 가운데 욥이 자신의 그 원래의 속마음들을 이제 다 드러내게 됩니다. 뭐 그 과정에서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목자 되심을 사실 부인합니다. 그래서 난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죽었으면 될 걸. 아니면 내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든지, 예?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주가 있었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두려워한 상 가운데, 예, 하나님을 온전히 그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원망하는 뭐 그런 그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다툼과 또는 논쟁이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예,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뭡니까? 욥이 이제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믿겠다라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모습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욥이 귀로만 듣던 믿음에서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따라가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욥기를 쭉 보다 보면요, 마지막에 사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좀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오늘 읽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아, 너가 어디 있었니? 너 세상의 도량법을 누가 결정했는지 아니? 세상의 추춧돌은 누가 놨는지 아니? 이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지 아니?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야, 너 이런 것에 대한 답변도 못하면서 네가 뭘 나한테, 예? 뭘 알겠다고 나한테 원망하면서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아주 그 세상 만물의 모든 얘기들이 39장과 40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뭐 시시콜콜한 동물들의 그 나고 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질문이 이어집니다. 근데 욥은 다 대답을 못하고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욥이요, 회개를 합니다. 참 저는 이거 장면이 이해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욥이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춧돌을 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도량법을 다 세우셨고 하나님이 천지만물 모든 동물의 나고 죽음까지 다 관리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야, 통치하시는 분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욥이 내가 고난이 나한테 왜 고난이 왔습니까? 아 나를 저주하시죠. 뭐 이러면서 했던 그 모습에서 갑자기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을 새롭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욥의 입장에 있다라면 내가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하나님 정말 맞네요. 내가 이제 다 모든 걸 회개합니다 이러고 엎드릴 수 있을까요?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요, 뭐 욥의 모습처럼 우리가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내 가족이 죽었어요. 아 그것 때문에 막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불이 났어요. 막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 몸이 아파요. 암이 왔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 인생이 뭐지? 와 나는 지금 내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내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내 건강도 지금 다 고통 가운데 있어. 그래서 내가 원망해요.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고통으로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한테 야, 너 나를 아니? 내가 너 창조주야. 내 이 세상의 주관자야. 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쓰리고 있어. 그런 네가 나를 알아?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갑자기 맞습니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당신이 창조주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원망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회개하게 됩니까? 아니요. 회개 쉽지 않죠. 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계속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사실 그게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 이게 어떻게, 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이 욥을 엎드리게 했을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영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 신앙이 바뀝니까? 우리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잘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욥은요, 예. 하나님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기억해라 내가 누군지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너는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예. 너는 기억해야 돼 내가 너의 창조주인 것을. 너는 기억해야 돼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 것을. 내가 이 땅의 통치자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한테는 그냥 그렇게 기억나거나 그것 때문에 나의 삶에 내 신앙이 변함을 줄 수가 없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말씀의 선포가 고난 가운데 울부짖으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통하며 혼자 아파하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예,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막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비슷한 얘기 아닐까요?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문제를 뭘 얘기하고 있는지 또 그 문제를 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벗어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에게 찾아오신 것은 욥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는 뭐였냐면요. 바로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의 특성입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고 있었지만 사실 욥의 신앙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말씀은 이제 욥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욥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욥이 믿음이 좋아서, 욥이 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한테 축복해 주니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탄의 얘기를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욥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역할은요. 바로 고발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탄이 보기에 욥이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욥이 자신의 그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축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그 축복을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 신앙은요 그 목적이 좀 의심돼요. 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신앙적 특성은 뭐겠습니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충성된 모습으로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제 욥이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행동적 특성에서 보게 되면 욥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욥은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욥이 자녀들이 이제 잔치를 한다. 이게 잔치라고 하는 건 파티죠. 지금 얘기는 파티입니다. 파티를 하고 나면 죄가 있을까 봐요.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자기의 죄가 없기를 또 자녀들의 죄를 통해서 자기네 집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죄가 있게 되면 욥의 가정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또는 자기들 자녀들 가운데 죄가 남아있지 않기를. 죄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번제도 드리고 열심히 율법도 지키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없애려고 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네 집에 재앙이 없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욥을 보면요, 이게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긴 해요. 예.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잘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하나는요, 그 일을 정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통한 사람이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게 뭐가 있으면 잘 연락 안 하다가도 이렇게 연락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오랜만에 연락하면 다 우리는 딱 어떤 전화를 받으면 어떤 생각합니까? 이거 뭐 때문에 전화했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예. 뭐 꼭 나쁘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되게 지혜롭잖아요. 예. 자기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그 컴퓨터를 잘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잘 들어서 내가 그걸 잘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의 원리를 다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원리를 다 이렇게 찾아내서 해결하면 되죠. 예. 그런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컴퓨터를 잘 아는 놈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하면 돼?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하는 방식이 내가 컴퓨터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 보고 열심히 하거나 뭐 계속해서 저기 서핑해가지고 해결점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친구한테 전화해요. 야, 내 컴퓨터가 이래. 이런 문제가 생겼어.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한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해결돼요. 예.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축복받는 길을 알아서 그것을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유대교 신앙이나 또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뭡니까?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이 있어.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축복을 받아. 그게 신명기적 사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한테 선하게 행동하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한테 축복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얻는 방법 하나는 뭡니까? 예.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돼요. 그렇죠? 예. 또 다른 건 뭡니까? 내가 죄를 다 지을 수 없어. 죄를 다 이겨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잘 못했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아,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리면 돼. 그 죄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삶 속에서는 바로 내가 죄를 안 짓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고 죄를 졌을 때는 번제를 드려서 죄를 없애든지.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삶 속에서는 죄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축복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욥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축복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내 축복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는 방법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든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죄가 없게 하는 거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내 가문 속에, 내 영역 가운데 죄가 없게 하면 돼. 이걸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목표는 뭡니까? 욥의 특성은 내 삶이 편안하면 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 맞아요. 전능하세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축복의 주관자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거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으로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사탄이 와서 고발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제가 지금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쟤한테 축복 주시니까 제가 지금 저렇게 율법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유, 쟤 뺏어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듣나. 제 거 다 뺏어보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봉사하나. 안 그럴걸요? 이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욥의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또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 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그쵸? 아니, 인간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아, 그게 내 힘으로 좀 안 돼. 그래서 좀 하나님한테 좀 힘을 받고자 하나님께도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좀 듣고 그래.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는 게 뭐가 문제지? 내가 시험에부터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좀 도움을 청한다는 게 뭐가 문제지? 아, 이게 그렇게 나쁜 짓인가?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가 무슨 고난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우리가 욥기처럼 아파하기 위해서 고난받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 좀 축복 좀 누리면 어때? 아, 그것 위해서 좀 살면 어때? 내가 좀 편하게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좀 지키고 열심히 살아. 이게 뭐가 문제지? 아, 그 단계까지만 해도 되게 훌륭한 거 아닙니까? 욥도 어때요? 그렇게 살아라도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정체성이 누군지 합당한 믿음 아니어도 욥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의인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성실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문제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좀 듣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좀 성실하게 사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도 아,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신앙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씀 이제 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깨닫고 된 후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2절에 보면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욥 자신은 하나님 뜻도 모르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이 그 이치를 내가 어둡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가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네? 무지한 걸로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지금 어긋나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죄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루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내 욕심과 내 고집으로 뭐만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을 다 그러니까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내 신앙만, 내 모습만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냐면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 뭐 동행 좀 안 하면 어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요, 조금 가게 되면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놈이 있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놈이 있죠. 문제가 없을 때는요, 반석에 집을 짓든 모래에 집을 짓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요,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조금만 와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 휘몰아치는 홍수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썰려 내려가서 그 집이 다 무너지죠. 우리가 바른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들어가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바로 반석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평안함과 내 즐거움과 내 잘됨과 내 건강함을 위해서만 살게 된다라면, 지금은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조금 태풍이 오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는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잘됨을 위한 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작은 그 혀로 하나님의 그 원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이러고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고난 앞에 그냥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좀 잘 믿었어요. 근데 고난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드는 게 무슨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렇죠? 사실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공의로워요?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물론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안 해가지고요, 내가 그냥 나 스스로 그냥 문제 있어, 아, 나 그냥 노력 안 했네, 이런 생각 있으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 뭐냐면, 내가 죽도록 했어,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잘 안 돼, 이러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불공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한테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불공정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불공정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 삽니까?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이 뭡니까? 모든 게가 언제나 다
공정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불공정한 걸 공정으로 만들고요, 공정한 거면 다시 인간은요, 또 다시 불공정하게 만들고요, 그 인간은 다시 불공정하게 공정하게 만든 하나님의 그 세상을 다시 불공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뭡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죄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은 어때요? 항상 공정해요. 근데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죄가 들어온 이상 그 하나님이 공정한 세상은요, 깨지게 돼 있어요. 깨져요. 그러면 불공정으로 오죠? 그럼 불공정했던 걸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니요. 공정한 세상을 바꿔요. 그러면 그 공정한 세상을 바꿀 때, 그러면 인간은요, 다시 또 이걸 불공정으로 바꿔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온 불공정을요, 공정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요, 다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세상의 그 원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크로스섹션으로, 어떤 한 시점만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불공정한 것을 공정한 세상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딱 보면 어떨까요? 불공정하죠. 왜? 죄에 묶여 있을 때, 죄의 세상이 노출되어 있을 때, 죄의 세상 가운데 내가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면 불공정한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공정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시는데 나는 어디에 있냐면 그 사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불공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인생이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불공정의 인생들을 살았어요. 다윗이 한번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왜 쫓겨납니까? 무슨 죄가 있길래? 아무 죄가 없잖아요. 사울한테 쫓겨날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열심히 가서 싸웠어요. 열심히 피를 불어서 사울을 만족시켜줬어요. 그렇죠? 근데 전쟁에서 큰 승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송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사울이 시기가 하고 질투 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뭘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정한 세상입니까? 완전 불공정하죠.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요? 쫓기고 있어요. 저 사울이라고 하는 놈은요,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고요, 모든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요, 나같이 힘이 없고 나같이 아무런 죄가 없는 놈을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요, 힘이 없으니까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쫓겨가고 있어요. 이게 공정한 세상이에요? 완전 불공정한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을 계속하게 하십니까? 아니요, 공정으로 바꾸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다윗이 이기게끔 만들죠.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을 우린 고난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요, 하나님이 공정을 만들었지만 인간들이 죄 때문에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불공정한 세상이 내게 영향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공정의 세상으로 내가 전환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모습엔요, 뭐가 있습니까? 나를 계속 불공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바로 그 죄악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나를 공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놓쳐버리고 있다라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초점이 맞춰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보지 못합니다. 공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내가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뭘요? 놔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있으면요, 그것만 초점을 맞춰 있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한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의로움, 여기에 도달하기 전에 나는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신 게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아니? 이 땅의 창조주야? 나는 어떤 존재니? 이 땅을 선하게 인도하고 있어? 나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고 이 세상을 공유롭게 할 것이고 이 세상을 바로 내 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내 나라로 온전하게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기에 묶여있지 말고 나의 선한 계획을 보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한 계획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의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이시며 이 땅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세상에서 한순간의 믿음 가지고요 자꾸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창조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히려 다시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창조주심을 기억하지 않고 내 삶 속에 또 잘됨만 가지고 얘기할 때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도 뭐냐면요, 문제는 나를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사실 내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은 좀 지혜의 말씀이죠. 예, 여기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형통한 날이 있어. 그리고 너한테 곤고한 날도 있어. 그리고 네가 형통한 날을 경험해? 그땐 기뻐해. 기뻐하고 감사하면 돼. 예, 근데 네가 곤고할 때가 있어. 그날엔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 자신을 돌보는 거야. 너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형통하고요, 때로는요 공고해요. 근데 이것 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기억하면요, 형통한 날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내한테 어려운 날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뭐가 문제지?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나를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고난당하는 모습만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요, 자기 연민입니다. 보세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근데 내 옆에 놓으면요 보니까 즐거워요. 아, 우리 청년들도 이게 이제 아쉽게 이번에 떨어진 친구들이 있는데 나 보는데요 똑같이 공부했어요. 나도 고생했어요. 근데 난 떨어졌어요. 내 친구는 붙었어요. 아, 저놈은 잘 나가? 나는 지금 또 쭈그리고 있어. 아, 내 인생 구질구질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불쌍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특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이 들면요. 나는 더 구질구질하죠. 또 내가 불쌍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저런 축복을 주지 않지? 와, 나같이 불쌍한 사람한테 왜 은혜를 주지 않지? 자기 연민에 빠지죠. 내 연민에 빠졌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놓쳐버립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내가 손해본 거, 내가 고통받는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아파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는 내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이 우리가 다 있죠. 뭡니까? 꼬임이에요. A를 얘기해도요, A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로요? B로, C로, D로.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새 사람들이 왜 뭐 명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명품을 왜 쓸까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예. 근데 얼마 전에 그 장관 후보자가 그 에코백을 들고서 출근하는 모습. 예, 환경부 장관, 그 후보자가요. 그랬더니 그거에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장관이 되는 장관 후보자인데 명품백이 아니라 에코백을 들었어. 예,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 사람도 당당하게 해요. 왜요? 자기는요, 지금 고통당하고 자기는 지금 뭐 때문에 채워지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채워져 있을 때는요, 내가 뭘 들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요, 내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더 좋은 것, 남보다 더 나은 것을 자꾸 남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곡된 거죠. 우리가 내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자기 연민인데요. 자기 연민 가운데는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뭐만 생각합니까? 내가 손해본 것만, 내가 아파하는 것만, 내가 고통당하는 것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를 못 봐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야, 너 회개해.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욥의 반응은 뭡니까? 나 니네보다 잘 살고 있거든? 나 니네보다 잘 살아왔거든?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죄를, 그 벌을 받고 있다면 너희는 죽어야 돼. 이런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니네가 나보다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희는 잘 살고 있지? 나는 내가 잘못해서 잘못 사는 게 지금 고통 나오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이상한, 나쁜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래.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욥하고 그 30장까지, 거의 37장까지 나오는 그 논쟁 가운데 욥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나 죄 없어예요. 나 죄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이거예요. 근데 결국에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잘못됨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 잘됨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주이심,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을 내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지금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심을 알고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모습이 됩니까? 주님,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렇죠? 내가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욥이 나 의로워,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너네들보다 더 잘 살았거든?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욥이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시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욥의 모습은요, 더 이상 자기가 의로워, 나는 잘했어, 왜 내 인생은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 꼬라지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들을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말씀할 테니까요, 제가 부족한 걸 알게 해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나한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입니다. 내 삶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엎드리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엎드릴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요? 나한테만 고난을 주고, 나한테만 아픔을 주고, 나한테만 시련을 주고 있는, 바로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있을 때는 주님 앞에 못 엎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욥의 고백처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고난이에요? 내가 주님 실패했어요? 내가 지금 낙망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길이 막막해요?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한테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 지금은 내가 불공정하게 느껴서 내가 분노하고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공정하게 이 세상을 바꾸실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나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깜깜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죠. 그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자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내 삶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하신, 그리고 주님이 사랑받는 그런 자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